자, 다항식에서 쌤과 SN입니다. 다항식 파트의 첫 번째 파트죠. 다항식에서 쌤과 SN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중학교 2학년 처음 들어왔을 때 또는 중학교 1학년의 동료와 배울 때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쪽 파트는 애들이 어려워하지를 않습니다. 단, 그냥 귀찮죠. 계산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항식, 항, 개수, 차수 다 나오는데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단항식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 말이겠지만 혹시나 내가 하나 기억 안 난다 하면 지금 다시 보면 되겠죠. 단항이라는 거와 다항이라는 건데 단은 한자로 헛단자 쓰는 겁니다. 혼자 있다는 겁니다. 단은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항이 하나의 식이고 얘는 항이 여러 개의 식이거든요. 그러면 항이라는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항이라는 거는요, 다항식에 포함된 각각의 뭐 이렇게 다항식에 포함된 각각의 다항식 되는데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개념이야. 그러면 항이 어떤 거냐? 항은 숫자 또는 문자들이 곱하기 또는 나누기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보고 항이라고 불러요. 알겠니? 곱하기 또는 나누기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예로 보면 봐라, 이거 봐봐. OX는요 실제로 5 곱하기 X죠. 그래서 얘는 항이 한 개인 거죠. 근데 OX 플러스 2가 돼버리면요 항이 두 개인 애들을 더 셈과 뺄 셈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더 셈과 뺄 셈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얘는 다 항으로 돼요. 왜? 항이 두 개거든. 여러 개니까. 알겠니? 그래서 6X와 이것도 지금 실제로 뭔데? 단항이야. 맞지? 곱하기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곱하기와 나눗셈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단항. 단항식이라 부르고 그것들이 더 셈과 뺄 셈으로 여러 개 뭉쳐져 있는 걸 보고 우리는 단항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항은 단항과 똑같은 개념이라 했고요. 개수라는 말. 뭐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X의 개수 하면 X 앞에 붙어있는 상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을 때는 X의 개수는 6X 하면 X의 개수는 6이라고 불렀어. 맞지? 맞니? 근데 봐봐. 이렇게 나왔어. 6XY입니다. 6XY에서 X의 개수는 뭔데요? 이제 요거 개념이 약간 달라져요. 6XY에서 X의 개수는 6Y예요. 자, 실제로 X의 개수는 애들이 이렇게 얘기했어. 쌤, 그 문자 앞에 있는 숫자를 보고 개수라고 부른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랬죠. 근데 원래는 그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숫자 취급해서 읽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6 곱하기 X 곱하기 Y이기 때문에 쌤이 X라는 놈 빼고 나머지 2로 돼 있는 거. X의 개수는 이 식에서는 6Y가 됩니다. 알겠어요? 알겠니? 그러면 6XY에서는 XY의 개수는 6이지만 Y의 개수는 6X가 될 것이고 X의 개수는 6Y가 될 것이고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자, 일반적으로 숫자로 언급하진 않습니다. 뭐 6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말은 없어요. 문자로 언급하긴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했지 숫자라고 하지 않아. 맞지? 됐어요? 그 다음에 차수는 뭐예요? 차수는 각각의 차수가 다 다릅니다. 얘는 차수가 0이에요. 상수니까. 얘는 1차고 얘는 2차죠. 맞죠? 지수. 문자로 곱해진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다항식의 차수라는 거는 그 다항식에서 가장 높은 차수 하나만 읽어주면 됩니다. 당연히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미 앞에서 다 배웠던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상수항이라는 거는요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동료항이라는 거는 문자와 차수가 같으나 앞에서 알고 있죠. 그래서 동료끼리는 더 셈과 뺄 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 6x랑 3x를 더하면 9x가 된다는 거. 됐습니까? 자, 다항식의 정리인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많이 쓸 겁니다. 자, 그냥 한번 쭉 하고 넘어가겠지만 많이 씁니다. 뭐 재우리 같은 경우는 중3 인수분해 할 때 내가 내림 차수 뭐 이런 언급을 한 번씩 해줬는데 기억 안 나겠지만 자. 내림 차수가 오름 차순이라고 됐어요. 내림 차수는 뭐냐 하면 차수가 높은 순서대로 내려서 적는 거고요. 오름 차수는 차수가 낮은 거부터 순서대로 올려서 적는 건데 이런 겁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자가 쌤이 그 누가 책에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책에 그 다항식 내림 차수 오름 차수 밑에 얘가 하나 있죠. 자, 그거 한번 볼게요. 3x제곱 마이너스 xy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이거 중요한 거야. 그냥 앞에 오시면 됩니다.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자 이렇게 돼 있죠. 맞지? 뭐 이거하고 저하고 상관없이 방법만 알면 되니까. 자 문제에서 이렇게 됐어요.
x에 대해서 내림차순하라, 뭐 y에 대해서 오름차순하라, 뭐 이렇게 됐는데 내림차순이 실제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얘를 한 99% 쓴 겁니다. 얘가 1%. 만약에 1%라면 만약에 오름차순에 관한 기본 개념은 정도만 묻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전부 다 뭘로 쓸 거다? 내림차순을 쓸 거니까 내림차순 하나만 합시다. 자, 오름차순도 보여주게 할 겁니다. 자, 내림차순이 뭐냐면, 일단 쌤, 이 식은 항이 몇 개인 식입니까? 다항식 맞죠? 다항식 이거 항이 몇 개예요? 항이 6개입니다. 동량이 없기 때문에 다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더 이상 간단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맞죠? 항이 6개예요. 그럼 문자가 여기 뭐 있어요? X랑 Y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 맞니? 자, 봐야 돼. 자, 쌤, 여기에서요. 1번. X에 대한 내림차순입니다. X에 대한 내림차순이야. 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식에서 X만 문자로 취급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Y는요? Y는 숫자처럼 보세요, 그냥. 그럼 이 식이 지금 문자로 몇 개야? X밖에 없어요, 이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러면, 자,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차수가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내려서 적습니다. 제일 높은 차수가 뭔데요? 2차죠. 맞지? 자, 여기서 내가 지금 X에 대한 내림차순이 있기 때문에 Y는 보지 않는다. Y는 문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X 여기 2차죠. 나머지 2차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쌤 3X제곱 적었습니다. 됐니? 그 다음 1차 적어야 되죠? 맞죠? 2차 했으니까 1차 해야 되지. 자, 1차 봅니다. 자, X만 놓은 거야. 쌤 이거 1차 맞죠? X에 대해서만. 또 여기가 1차 맞죠? 맞지? 그래서 쌤 얘는요 인수분해해서 적는 거야. 어떻게? X 빼고 나머지 1건 얼마 돼요? 마이너스 Y 플러스 4입니까? 맞아요. 마이너스 Y 플러스 4에 X 이렇게 적는 거죠. 이해됩니까? X 있는 거는 X 딱 빼놓고 나머지 것들 동량 숫자처럼 계산해서 더하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X 두 개 있는 거야. 제곱. X 1차. X 없는 거는 뭐라 불러요? 상수라고 그러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상수 취급되는 건 누구예요? 얘들이에요, 얘들. Y제곱. 또 마이너스 2Y. 또 플러스 1. 그럼 얘는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근데 쌤 이거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런 미친 짓을 할까? 항이 지금 몇 개니? 6개란 말이야. 항 6개 나오면 이거 나중에 정리할 때 힘들죠. 인수분해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인수분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들어요. 계산할 때 보기도 알아보기 힘들고. 그래서 항을 줄여넣는 거죠. 잘 보세요. 얘는 내가 숫자 취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봐버리면 이건 한 덩어리의 숫자야. 맞지? 맞니? 그러면 항이 몇 개처럼 보이는 거야? 세 개처럼 보이는 거죠. 말 그대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이는 거지. 맞지? 실제로 항은 6개입니다. 원래대로는. 맞지? 근데 항을 3개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인수분해하기에 뭐하다? 좀 더 편하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 우리가 인수분해했던 기본 인수분해는 항이 3개짜리 인수분해 많이 했거든. X, X, 뭐 해서 크로스 해가지고 막 인수분해했잖아. 맞지? 똑같이 인수분해하는 거야. 자, 일단은 X에 대한 내림차순이에요. 그럼 말 그대로 두 번째. 5번에 Y에 대한 내림차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책에서는 오름차순이라고 되어있는데 Y에 대한 내림차순합니다. 왜 내림차순을 많이 쓰거든. 오름차순이 문제 나오면 한번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Y에 대한 내림차순하면 이제는 뭘로 간다? Y만 문자로 취급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Y 2차 있는 거 A 있습니까? 맞죠? 그럼 Y제곱. 그 다음 없죠? 그 다음 Y 1차 있는 거 보자. Y 1차 얘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Y 1차 맞니? 그럼 얘들 Y로 묶어내면 뭐 남아요?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2 남죠. 이해되나? 그 다음에 Y 없는 것들 흔히 얘기하는 상수죠. 맞지? Y 없는 것들 뭐 있어요? 3X고 4X 1 3개 있죠? 맞지? 그래서 아 3X고 플러스 4x 플러스 1. 요렇게 바꾸는 게 뭐다? 내림차순입니다. 그럼 오름차순은 어떻게 합니까? x에 대한 오름차순이란 말은요 거꾸로 적으면 돼요. 상수 먼저 적고 얘 적고 그 다음 얘가 이리로 적고 위치 바뀌어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림차순을 많이 쓰기 때문에 내림차순을 알아놔도 크게 문제는 없다. 되겠습니까?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문제 풀 때 이렇게 하거든. 자, 이거 내림차순을 정리해서 문제 풀면 이라고 하면 너희가 다 이해를 해버려야 돼. 왜냐하면 앞으로는 항이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다항식이 중학교처럼 그렇게 3개, 4개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다? 내림차순을 이용해서 식을 조금 정리시켜 놓고 식을 정리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인데요. 얘는 별거 없어요. 봐봐. 덧셈과 뺄셈 있으면 갈로가 있으면 갈로 풀고 동량끼리 더하기 빼기 하면 됩니다. 우리 하던 대로 하면 돼. 이거는 이미 익숙하게 하는 겁니다. 자, 교합법칙 성립합니다. 덧셈은 당연히 교합법칙 성립하죠. 덧셈에 대해서는요, 결합법칙 성립합니다. 숫자처럼 식어하면 돼요. 5 더하기 2나 2 더하기 5나 같아요. 얘들끼리 위치 바꾼 거, 교환했다는 거죠. 성립하고, 결합. 결합이라는 말은 내가 갈로를 묶었다는 거죠. 수학에서 갈로의 뜻은 뭐예요? 먼저 하는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쌤, 얘는 A 더하기 B 먼저 하고 C를 더하나, B 더하기 C 한 다음에 A를 더하나, 같다는 거야. 덧셈에서는. 알겠니? 자, 그 내용이고요. 자, 이걸로 통해서 문제 1번을 봅시다. 자, 필수의 1번.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라고 나옵니다. 보입니까? 자, 일단 조금 귀찮죠? 그냥 귀찮은 거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한번 봅니다. 세 다항식 A, B, C가 있습니다. A는 X세제곱 마이너스 2Y세제곱 플러스 X제곱 Y. B는 어쩌고 저쩌고 C도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알아요? 이거 문제 정리하기만 하면 되죠? 맞지? 봅시다. 쌤, 얘는요. 자, 혹시나 이게 대입을 하는 건 맞는데 대입하고 푸는 게 아니고 풀어놓고 대입하는 겁니다. 얘 정리하면 얼마 돼요? A-2B 플러스 C는 뭡니까? 맞죠? 자, 이제 A 합니다. A 얼마인데요? X세제곱 마이너스 2Y세제곱 플러스 X제곱 Y. 맞니? 맞죠? 자, 원래는 어떻게 옆으로 쭉 더하거나 쭉 빼면 되지. 맞지? 근데 쌤 나중에 계산할 때는 좀 편하게 하려고 밑으로 더하게 해주거든요. 우리 숫자 나할 때 5 더하기 3 이렇게도 배웠지만 초등학교 때 5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8 이렇게 적었지. 맞지? 이렇게 갑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차수 안 헷갈리려고. 봐봐. 마이너스 2b를 더하는 거죠, 실제로. 맞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곱한 거 더하자. 잘 봐. 여기 마이너스 2 곱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4x 세제곱입니다. 맞죠? 그럼 여기 차수가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4x 세제곱. 내가 차수 맞춰서 적어준다는 거야. 그래야 안 헷갈리니까 나중에 더하기 할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면 플러스 2x y제곱이죠. 맞니? 플러스 2xy제곱인데 xy제곱 여기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여기 붙일게요. 그냥 밑에 적을까? 밑에 적. 플러스 2xy제곱. 왜? 여기 없으니까 같은 라인에 맞춰주려고.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2 곱하면 얼마 돼요? 플러스 2x제곱 y죠. 근데 x제곱 y 여기 있으니까 여기 뭐 하면 돼? 플러스 2x제곱 y. 됐니? 그 다음 세 번째 플러스 C 아래 C 그대로 적으면 되네요. 2x3제곱 x3제곱 짜리니까 2x3제곱. 그 다음 여기 플러스 y3제곱 y3제곱 여기 있죠. 이렇게 더해도 된다는 거야. 이거 옆으로 쭉 적어서 푸는 겁니다. 원래대로 맞지? 자, 근데 계산하기 편하게 그럼 이렇게 나옵시다. 이거죠. 1 마이너스 4 2 다음 얼마 돼? 마이너스 1입니까? 마이너스 x3제곱. 그 다음 y 나옵시다.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y 세제곱. 얘랑 더하면 플러스 3 x 제곱 y. 얘는 그냥 2x y 제곱. 뭐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됐어요? 됐니? 자, 책에 답에 보면 좀 이쁘게 적어놓는다고요. 걔들 봐봐. 걔 어떻게 적었는지 보이나? 책 다 보세요. 책에 다. 책에 다 보면 쌤하고 순서가 좀 다르죠? 맞니? 그거 지금 나름대로 이쁘게 적어놓은 거야. 어떻게 적어놓은 겁니까?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적어놨죠. 보시면 쌤이 해놨는 거를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적어놨습니다. 맞죠? 3차 먼저 적고요, X2차 적고요, X1차 적고 X 없는 거 적어놨어요. 보입니까? 맞아. 쌤이 적어놓은 거랑 순서만 다르잖아. 틀렸어. 내가 잘못 적어놨어. 맞죠? 자, 이렇게 된다. 자, 2번도 합니다. 2번. 그렇게 안 적어도 된다. 여기로 끝이야. 내림차순 하락 하면은 내림차순 해야 돼. 문제에서 내림차순 없잖아. 그냥 이렇게 적으라고 답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2번 봅니다. 예, 풀자.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6B 플러스 12C. 이 정도 지금 계산되죠? 내가 이런 거 안 해줘도 되잖아. 맞지?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B 플러스 12C입니다. 그럼 똑같이 계산할게요. 쌤, 얘는요.
마이너스 a니까 얘 마이너스 r. 그러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y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y. 맞지? 또 밑으로 적을게요. 쌤, 두 번째 b에다가 마이너스 5 곱하래요. 이거 마이너스 5 곱하면 얼마 돼? 마이너스 10 x 세제곱. 여기 마이너스 5 곱하면 플러스 5 xy 제곱이죠. 여기 없으니까 플러스 5 xy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5 곱하면 플러스 5 x 제곱 y. 그 다음에 플러스 12c니까 여기 12 곱하면 24 x 세제곱. 그 다음 여기 12 곱하면 플러스 12y 세제곱. 이거 다음 되죠? 다음은요, 쌤 마이너스 11에 플러스 24 붙었으니까 얼마 돼야 돼요? 13 됩니까? 13 x 세제곱. 그 다음에 14 플러스 14y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4 x 제곱 y 플러스 5 xy 제곱. 이렇게 나오죠? 됩니까? 됐어요? 지금 법 알겠지만 그냥 뭐야? 단순 덧셈 빼셈하고 있는 거야. 맞지? 어려운 거 아니죠? 맞지?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다음식의 덧셈과 뺄셈이라고 나옵니다. 자,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나나? a 플러스 b가 3이고 a 마이너스 b가 5다 라고 나오면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에서 풀었죠, 우리. 맞나? 쌤, a 플러스 b가 5고요 a 마이너스 b가 3입니다 하면 이거 두 개 연립해가지고 풀었죠. 가감법 기억납니까? 두 개 더하면 2a는 8, a가 4고 이거 1이고 4, 1번으로 성립합니다 이런 풀었잖아. 맞지? 똑같아. 단, 이게 지금 뭐로 안 나오고 숫자로 안 나오고 뭐로 나오고 있다는 거야? 문자로 나오고 있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a값하고 b값 구하려면 됩니다. 자, 일단 한번 해봅시다. 자, a 플러스 b가 얼마야? a 플러스 b는요, 6x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4y 제곱입니다. 그리고 a 마이너스 b는요, 2x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6y 제곱이죠. 자, 이거 두 개 연립합시다. 두 개 더하면 뭐 나옵니까? a 나오죠? 맞지? 두 개 더하면 2a는 두 개 더할게요. 8x 제곱, 두 개 더하면 4xy,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0y 제곱. 결론적으로 쌤, 이 식에서 a가 뭔지 알아냈어요. 2로 나누면 4x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5y 제곱입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맞아요. 그 다음 b 얼마인데요? 자, a랑 b랑 더해서 얘 됐다는 말은 b는 자동 나오죠. 4랑 2랑 더해야 6되죠? 맞나? 또 2랑 이거 비워놔야 되겠네. 얘는 플러스 y 제곱입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이거 나오잖아. 기본 계산이니까. 됐어? 이제 말해요. a-2b야. a-2b는요, a가 얼마인데요? 4x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5y 제곱 맞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2b 하니까 여기 빼기 2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2 곱하면 되지. 그럼 얼마 돼? 마이너스 밑에 저거 내면 되면 간단하니까 마이너스 4x 제곱 뭐 곱했지? 마이너스 2y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4x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동력 없어지고요 2xy 마이너스 7y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겠어요?